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이번 주에도 좀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첫 출발이 좀 약간 좀 좋지는 않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번 주 미국의 FOMC 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굵직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일정 부분 국내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이제 31일이죠. 미국의 FOMC가 열리면서 동결 전망은 뭐 대부분 다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요. 다만 3월에 인하 가능성이 이제 70%에서 50%대로 좀 감소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6월달 금리 인하가 일단 조금 더 의견이 많고 그 다음에는 5월달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한 100bp 정도 일단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연준이 고용시장을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억누르기 위한 신중한 입장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7대장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애플, 아마존, 메타 등이 7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. 전반적으로 실적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지난 주말에 인텔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매출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2% 급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월 2일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또한 향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주 초반부터 주말까지 계속해서 좀 한 테포도 좀 쉬어갈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.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변동성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시장의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집중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FOMC 회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살펴볼까요?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종목을 좀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난 주였었죠. 국내 증시에 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중국의 지수가 오랜만에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커머스 등의 관련해서 일단은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연기금 등 기관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. NHN KCP입니다. NHN KCP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종합 결제 기업으로 온라인, 오프라인, O2O 이제 사업 부분의 이제 결제를 통해서 일단 종합 결제 서비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실적의 부분이 약간 좀 미스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전년도였었죠. 전전년도에 카드 수수료 인상, 그다음에 작년도 8월 때까지 이제 대형 가맹점대상 프로모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좀 약간 좀 다운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됨으로써 2024년도 올해부터는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외역 성장성을 좀 상회할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매출도 1.1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14% 증가, 영업이익은 한 510억 정도로 약 21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알리라든가 쿠팡 등 이커머스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 시장이 이제 직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일단 이 부분도 같이 수혜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 좀 수급을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물량을
연기금과 이제 투신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소화를 하면서 기간이 약 지난 한 주간 연기금 30만 주를 포함해서 약 53만 주 정도를 순매수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일단 주간으로 보게 되면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고 기관들의 수급도 양호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이번 주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노출된 시장에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NHN KCP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NHN KCP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올해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점 그리고 지난주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